올라, 아우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컴퓨텍스에서 공개된 이 제품 관련 소식들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메인보드 관련한 내용은 대충 뭐 전달해 드렸죠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소식은 컴퓨텍스를 통해 공개한 인텔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입니다. 일단 뭐 오디세이라고 열심히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뭐 크리스티아노 스퀘라? 아, 진짜 얘네들 이름은. 이 사람이 디자인한 XE 그래픽 카드의 컨셉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. 뭐 지금까지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마 인텔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예, 무슨 모토쇼 같습니다. 예, 컨셉 아트도 공개하고 세부사항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크리스티아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. 확인해 보니까 트위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. 보니까 뭐 컴공 쪽 전공 중인 학생 같고요. 3D CAD 뭐 제작 디자인을 하고 뭐 게임도 개발하고 뭐 그렇답니다. 일단 인텔이 이걸 채택해서 공개하고 투표를 받을 정도면 뭐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.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, 총 다섯 가지 디자인 컨셉이 공개가 되었고요. 우선 이 시리우스 컨셉이라고 합니다. 이 원팬 모델의 좀 작은 사이즈 같죠? 아크릴로 마감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네온 느낌이 나는 뭐랄까 그 트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이제 다음으로는 이 오블리비온 컨셉이랍니다. 딱 봐도 이 스팀펑크입니다. 디자인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. 단 저런 느낌을 그 금속으로 어떻게 표현 처리를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. 그리고 디자인을 봐도 일단 하이엔드급 라인에 이 어울리는 디자인인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야, 너 쿠단 봤구나? 쿠단! 자, 다음으로 제미니 컨셉이라고 합니다. 이 컨셉은 뭐 최근에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이 대표적인 3펜 모델 디자인들과 비슷합니다. 이 슈라우드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오블리비온과 같은 디자인의 슈라우드에 대신 이건 녹슬지 않고 빤딱빤딱거립니다. 노멀하게 성능이나 쿨링을 감안해 본다면 이 디자인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프로메테우스 컨셉입니다. 이 디자인도 좀 노멀하게 볼수 있는 3펜 디자인인데 특이점이라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이 RGB 효과와 이 측면 LCD 패널입니다. 이 최근 들어 하이엔드 라인에서 볼수 있었던 이 기믹이기 때문에 측면 LCD가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안드로메다 컨셉입니다. 이름 잘 지었어요. 야, 저는 이 디자인은 사실 제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어떠셨나요?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인텔이 공개한 이 컨셉 디자인은 2035년의 디자인 컨셉이라고 합니다. 제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정해야 할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네들 약한 것 같습니다. 아니, 2019년 행사에 2035년 컨셉이라면서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, 아니, 그리고 진짜 이건 어이가 없는 게 2035년 그래픽 카드 디자인이 만약에 이거라면 No! God, please,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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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많이 구린 거 아닙니까? 이현 시점에서 무려 16년 후의 그래픽 카드 디자인 컨셉인데 그냥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CPU를 공개하라니까 뭐 웨이퍼를 들고 나오고 뭐 내년에 XE 그래픽 카드가 나올 겁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2035년 디자인인데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와 AMD는 이미 7나노급 인스틱트 그래픽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 쪽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뒤에 7나노급 데이터 센터 그래픽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사실 속도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진 건데 이 디자인들을 놓고 자, XE는 내년에 나올 건데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어? 라고 투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참
아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새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인텔 어떡하냐, 얘들 진짜. 미친 거 아니야, 단체로?